소개할 룸 노호텔 플래티넘 방크 호텔의 스피리어 킹 룸입니다. 자, 스피리어 룸은 룸 사이즈 25에서 28 스퀘어미터입니다. 방의 위치에 따라서 방의 크기가 좀 달리합니다. 자, 방번호 2415호입니다. 24층에 위치하고요.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복도의 모습은 위와 같습니다. 복도 환경은 매우 깨끗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자, 왼쪽에는 옷장이 나옵니다. 옷장이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자, 바닥은 카페트입니다. 자, 카페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자, 카펫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카펫을 왜 꺼냐 그러는데 첫 번째는 층간 소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침대에서 떨어지면 카펫가 없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이유로 카펫을 깔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일반 타일들 또는 그 외에 뭐 어린아이들 뛰어 다닐 때 이게 만약에 타일일 경우는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집니다. 역시 대형 사고 나죠. 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걷다가 잘못 발 디디면 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을 깝니다. 자, 여긴 트렁크 한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왼쪽엔 TV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스러운 창이 한 면을 차지합니다. 자, 이 방의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큰킹 사이즈는 아니고요. 퀸하고 킹 중간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두명 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성인 두명 가운데 어린 자녀 한명 놓기는 조금 뭔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벽면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좌우에는 탁이 있죠.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습니다. 저기는 1인용 소파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뭐 맥주라든지 콜라, 사이다, 뭐 위스키 등을 마실 수 있게끔 탁자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은 당연히 TV가 있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저기는 쓰레기통이 좀 크네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죠. 이거는 젖은 쓰레기 넣는 통이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재활용 쓰레기를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합니다. 자, 책상이고요. 또 호텔에서 시킬 수 있는 푸드 메뉴가 책상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미니바입니다. 미니바는 현재 생수 두 병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호텔 1층에서 5층까지가 플래티넘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다양한 패스트푸드점 또는 편의점 등이 있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나 주스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자, 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포트,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옷장에는 뭐가 있나? 자, 여기는 안전 금고입니다. 밑에는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열어보면 조금 목욕가운이 있고요. 실내화 두 컬레 그리고 다리미, 자, 옷걸이,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지금 거울이 보이죠? 거울이 보입니다. 밑에 보면은 세면대고요. 자, 여기 글라스 한두 개, 타월,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밑에 타월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동용 샤워기가 있고요.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하고요. 저기는 변기죠? 변기입니다.
자, 여기 노브테 플리시움 방콕은 시내 중심가 중에서 중심가입니다. 자, 이 라차담리 대로변이 바로 옆이고요. 센트럴 월드 백화점, 방콕 최대 백화점이 바로 옆이죠. 그래서 쇼핑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자, 여기를 좀더 설명한다면은 지금 바로 앞에 아마리 워터게이트가 있죠. 자, 아마리 워터게이트 뒤쪽이 플라토남 지역입니다. 앞에 인드라 리젠트 호텔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플라토남 시장이죠. 자, 왼쪽에는 지금 판티플라자 방콕의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이 있고요. 이 호텔이 위치한 것은 플래티늄 쇼핑몰인데 동대문 밀레오레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래티넘 쇼핑몰 안에는 온갖 레스토랑, 디저트점, 커피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는 그래서 식사와 음료, 디저트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팔라디움 쇼핑몰인데 이건 좀 거의 망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별로 볼것 없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왕궁 사원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요. 막히지만 않으면 왕궁 사원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가도 될 정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걸어서도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서 카오산 로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파야타이 역이 있는데요. 파야타이 역은 지상철역으로도 중요한 역이기도 하지만 공항철도역 종점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공항철도 타고 가면 한 35분 정도 지나면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항 이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파야타이까지 택시 타고 가면은 10분도 채안 걸립니다. 그래서 위치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텔은 대체로 다 고층에 위치합니다. 여기 룸들이 그래서 뷰가 좋죠. 노브테 플래티늄 방콕 호텔은 한 7, 8년 전에는 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렸죠. 자, 이 호텔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때 한국 여행객들이 그냥 줄 서서 예약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방콕에 좋은 호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 같은 인기는 못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호텔만 이용하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호텔이죠.